전진합시다. 이름에 전진합시다. 주저앉아 있지 말고 제자리 걸음하지 말고 뒷걸음치지 말고 전진합시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해외 신도를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부르심의 상급을 기대합시다. 이것들 말씀 가지고 내 인생의 절대 목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쓰는 표현 중에 보면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눈에 그냥 상대에 반해가지고 무조건 좋아하게 되었다 그런 뜻이죠. 사실 그렇게 이쁜 것 같지도 않는데 사랑하는 사람 눈에는 막 그냥 구석구석이 다 이쁜 거예요. 그냥 너무 좋아.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은데 사랑하는 사람 눈에는 그런 단점이 하나도 안 보이고 좋은 점, 장점만 눈에 보여. 누가 단점을 말해도 그게 안 보여 눈에. 전부 다 좋게만 보인단 말이에요. 갓 연애한 우리 젊은 청춘 남녀들의 모습입니다. 서로 죽자 살자 그냥 그렇게 사랑하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문제는 눈에 언젠가 콩깍지가 벗겨지게 돼 있어요. 그 계속 씌어져 있어야 되는데 어느 날 그것이 싹 그렇게 벗겨지는 순간이 옵니다. 서로가 너무 그렇게 좋아서 결혼까지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안 보이던 것이 싹 보이기 시작합니다. 장점은 안 보이고 이제부터 뭐가 보이냐? 단점만 보여요. 단점만. 계속해서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현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때늦은 후회를 많이 하지요. 때는 후회를 합니다. 내가 진작에 알아봤어야 되는데 내가 미쳤지 콩깍지가 씌었어. 저런 인간을 만나 개고생을 지금까지 하고 있네. 이런 후회들을 많이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와는 달리 한 번 콩깍지를 씌워주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절대 후회하지 않는 콩깍지가 있습니다. 그 콩깍지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 13장 8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이다. 동일하다. 영원토록 동일하다. 사도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최고의 내 인생의 가치다.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최고의 가치다. 생명을 걸 정도로 가치 있는 것이다. 히브리적 사고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안다. 이 말은 단순히 안다. 그런 말이 아니. 나 교회 다닌다. 나 집사인데 내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교회 권사인데 그 말이 아니. 이 성경이 말하는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구세주 되시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다는 것을 체험했다 그 말이에요. 체험했다는 거예요. 야, 과연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로 내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내 과거 현재 미래 영원까지 다 해결하신 분이구나.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체험했다. 그 교회를 다녀도 체험을 못한 사람 많아요. 다시 말하면 말씀 성취를 체험하지 못하고 기도응답을 체험하지 못한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이런 성경에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해도 가장 고상하다. 내 생기 최고 목표다. 뭐 그렇겠지 뭐. 그것이 아멘. 그렇게 고백이 잘 안 돼요. 왜 체험이 없었어요.
기독교는 아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를 종교로 말하면 체험적 종교예요. 체험해야 돼, 체험. 체험적 지식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지혜, 지식, 보화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이 늘 말하잖아요. 너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 지혜와 지식의 무궁무진함을, 그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를 한번 체험해봐라. 막연하게 교회 다니지 말고. 자, 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니까 그 어떤 것도 바울에게는 뭐요? 문제가 되지 않니? 막 감옥에 가도 괜찮고, 두대를 맞아도 괜찮고, 핍박을 받아도 괜찮고, 무식한 소리 들어도 괜찮고, 무슨 손해를 받아도 괜찮고, 그리스도 예수를 체험하고 그분과 함께 하니까.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 콩깍지에 씌어져가지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언제나 뭐 그렇게 기도 많이 하더니, 언제는 그렇게 헌신을 많이 하더니, 언제나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더니, 언제부터인가 식어져가지고, 맛이 갔어, 그냥. 누가 봐도 맛이 갔어. 그건 처음부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제가 처음 한 이 예수 그리스도, 제가 처음 한 이 성령의 역사는요, 모태로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 날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이후에 지금까지. 그래서 아 그렇구나. 날마다 날로 날로 새롭도단 말이 이 말이구나. 독수리 날개 치며 창고 올라가듯이 성장하는 것이 이 말이구나. 아멘. 신앙생활이 성령의 사람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고 난 이후에 변질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변질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전에는 변질됐어요. 배신했어요. 떠났어요. 성령 체험하고 난 이후에 한 명도 다운된 사람이 없어요. 어디까지 갔냐? 100% 다 순교했어요. 순교. 순교다. 그것도 십자가 처형으로. 그 정도로 그것까지 무서워하지 않아요. 뭐가 어떤 공격이 와도, 어떤 놀이 와도, 어떤 손해를 봐도 계속 올라가 올라가. 어디까지? 순교까지. 이게 체험한 사람의 신앙생활이에요. 와, 서론적인 거, 세상적인 거, 뭐 자리 싸움, 무슨 이름 싸움, 무슨 돈 몇 푼 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아직까지 흔들리고 갈등한다. 그건 아직도 구원 못 받은 수준이에요. 그건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인생의 절대 목표 그랬어요. 절대 목표가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 자신의 모든 일생을 흔들리지 않고 이제는 무한도전한 절대 목표가 생겼다. 우리 영계 성도들, 사도 바울이 어떤 절대 목표를 세우고 믿음에 도전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고,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세워지는데 올인 집중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삶이에요.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시든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라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의 절대 목표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삶을 사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내 삶의 절대 목표는 그리스도께 잡힌 삶이다. 그리스도께 잡힌 삶.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뭐 잡으려고,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그리스도가 나를 잡은 그 붙잡힌 바 된 그걸 잡으려고 내가 달려간다.
신앙생활의 자세. 다메섹 길거리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갑자기 만난 이 바울의 이 자세.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받은 그 상태가 되었다. 나는 예수께 잡혀버렸다 이제는. 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 잡힌 자 되기 바랍니다. 나 잡혀버렸어. 그리스도에게 잡혀버렸어. 이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계획 속에 움직이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나는 오직 예수 거다. 예수님 시킨 대로, 예수님이 명령하는 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나는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것을 위해서 뭐요? 자신은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달려간다. 달려간다. 그런 고백을 해서 달려간다. 사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라는 사람은 신성 모독죄에 존재한 이런 존재에 불과해서 저 인간은, 저 예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하나님 이름을 더럽게 여기는 모독하는 인간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뭐요? 십자가에 처형시켰어요. 십자가에 처형, 사형선고 내릴 때 제목이, 죄 제목이 뭐냐? 예수님 죄 제목이 신성 모독죄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 신성 모독죄. 그래서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처럼 신성 모독죄에 걸려요. 그래서 바울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나 예수 믿는 놈이나 누구든지 다 신성 모독죄로 다 잡아가지고 죽이는 것이, 가두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생각했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정보를 받았어. 거기에 예수 믿는 인간들이 있다. 예수 믿는 것을 잡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이제는 이 공문을 받았습니다. 허가서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이 체포조들이 구성돼가지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것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가고 있었어요. 그 가는 길거리에 다메섹으로 가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버렸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당신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게 뭐냐 이게? 예수가 죽고 없는 줄 알았더니 살아났다는 말이 진짜구나. 이야, 이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울 속에 있는 모든 편견, 선입견, 모든 신학적인 지식, 모든 이 들은 정보들 싹 다 무너졌어요. 그 순간에. 자, 그 결과로 사도행전 9장 20절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눈이 멀어졌다가 너무 빛보다 더 강한 빛이 확 비쳤단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눈이 팍 멀어져본 거예요. 그때 음성이 들린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만나 준 겁니다. 그 눈이 안 보여. 그래서 사람들 인도를 받아 어느 집에 들어가서 그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냅니다. 아나니아야, 너 가라.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 70인 요원입니다. 중직자입니다. 너 가서 저 사울에게 너 복음 전개해라. 저가 어디 갑니까?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제일 흉악범인데, 그 악질인데 그 사람은 어떻게 내가 갑니까? 내가 이방인을 위해 준비한 그릇이다. 이 아나니아가 그 말씀을 듣고 이 사울을 만나러 와서
소경이 되어 있는 앞을 못 보고 있는 이 사울에게 힘싸해 갑니다. 3일 동안. 그렇게 하는 순간에 이 사울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치유가 되었습니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자, 회복이 된 첫 번째 행동이 뭐냐가 중요합니다. 이 사울이 딱 눈을 뜨고 회복하고 나서 첫 번째 한 행동이 적시로 그랬어요. 눈 뜨자마자 적시로 어디 갔냐? 회당에 들어가죠. 회당에. 회당에 들어가야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당에만 모여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나 지금이라. 이 회당에 들어가서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거 말한 거예요. 자기 만났으니까. 자기 처음 했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승모독죄입니다 이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누구보다도 분노를 가졌던 이 바울이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왜 복음을 증가하지 못하느냐? 복음의 기중성을 몰라서 그래요. 복음이 어마어마한 축복인 걸 몰라서 그래요. 복음이면 다 끝난다는 사실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전도는 하라가 아니에요. 전도는 되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바울이 누가 하라 했습니까? 만나고 난 이후에 그야말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 자리 그 들어간 거 위험한 자리예요. 당장 맞아 죽을 자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자리입니다. 지가 했던 짓을 보면 그대로 그냥 체포되는 자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란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란 거예요, 지금. 그 고백을, 그 전도를 지금 바울이 회당 안에 들어가서 유대인들밖에 없는 그 회당 안에 들어가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22절에는 사울이 힘을 더 얻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자, 이것은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에게요, 너무 기가 막힌 당혹감을 주는 고백. 아니, 우리 유대인을 대표하는 사울이 갑자기 지금 저렇게 사람이 어느 순간에 변할 수가 있냐? 좀 미쳤다, 저거. 바울 잡아라! 죽여라! 체포조가 구성되었어요. 이제 반대가 됐어요. 예수 잡으러 가던 이 바울이 이제는 자기가 잡힐 상황이 됐어요. 그 막 일순간 일어난 거예요. 3일 만에. 그만큼 사도 바울의 변화라는 것은 큰 충격을 줬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런 회심과 변화 이후에 사도 바울이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예수를 알고 싶어서 다메섹에서 발생한 이 사건 이후에 30년이 지난 지금도 사도로서 이 복음을 전 세계로 증거하고 있는 이 순간 3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바울의 고백이 뭐냐?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체험했는데, 엄청나게 전도했는데, 이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뭘 알고 싶다는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 깊은 소통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라는 고백이에요. 신앙생활이 지지 없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니까 막 그게 그거 같습니까? 찬송을 불러도 감동이 없고 기도를 해도 그냥 지루하고 할 기도도 없고 그렇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음과 믿음은 그런 게 아닌데요.
30년 동안 복음을 생명으로 증거한 바울에게 소원이 뭐냐? 예수와 더 깊이 소통하고 싶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만큼 예수님과 소통 깊었던 인물이 없어요. 바울만큼 깊은 그 심지어 그 천국 삼천천까지 그렇게 다녀올 정도로 그렇게 체험한 분이 없어요. 예수님과 그렇게 깊이 체험했는데 그런데 바울이 이런 고백 하는 것은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비밀이 얼마나 많은가 그 말이에요. 영적인 비밀이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먼저 언급한 후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합니다. 부활을 먼저 언급한 후에 고난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먼저 언급한 후에 부활을 그렇게 말하잖아요. 정반대예요. 정반대로 바울은 말해요. 왜 이렇게 말합니까? 그 말한 이유가 뭐예요? 바로 부활의 권능을 힘입어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체험이, 이 믿음이 있어야 어떤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부활신앙이 앞서야 돼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부활이 뭐예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 영생 주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 주신 이것이 믿음이 있어야 그 헌신도, 그것도 어려움도 다 극복할 수 있다.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삶은 부활의 권능을 힘입을 때, 부활의 권능을 체험했을 때 이루어집니다. 왜 신앙생활이 희미하냐? 부활 신앙 체험 못해서 그래요.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내 머리카락도 다 세시고 내 일어서고 앉는 것도 간섭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걸 체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실제로는 같이 계시는데 본인이 믿음이 없어서 처음에 안 돼. 다른 데 신경 쓰느라고. 자, 지금까지 자신은 부활의 권능을 힘입어서 사역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 힘의 능력으로 사역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부활의 권능이란 것은요.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뭐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말합니다. 예수가 부활했단 말은 나와 직접 관계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뭐냐?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주신 직분들은요. 내 힘으로 내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그분이 주신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힘든 게 없어요. 어려운 게 없어요. 나 직분이 너무 힘들어. 부활하신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의 힘으로 하면 될 텐데 자기가 한다니까 힘들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육신적으로 영의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병들냐고요. 얼마나 고생스럽고 매일 인상 쓰고 다니고 힘들어가지고 다른 교회. 우리 교회는 인상 쓰면 들켜요. 들켜. 우리 교회는 인상 쓰고 화내고 막 그냥 고집히면 아, 이 사람 치유받아야 되겠구나. 그리스도 결론 안 났구나 아직도. 이분은 부활의 능력으로 하는 일이 아니구나. 자기 의로 하구나. 들킨 진단이 쫙 나와버려 그냥. 1, 2, 3, 4, 5, 6, 7, 8, 9, 10 쫙. 금방 나와버려요. 부활하신 그분이 주의 힘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쁘고 기쁘도다. 바울이 늘 항상 기뻐해라. 바울이 지금 어디서 말합니까? 지금 복음 전하는 감옥에서 지금 하는 말이에요. 항상 기뻐해라. 뭐 네가 하냐 내가 하냐 주님 부활하신 그분이 주신 힘으로 하는 거 아니냐. 아멘.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이 모이면 천국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의 이 교제가 천국이 되길 바랍니다. 천국 성도들이 아름다운 교제가 되죠.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뭐요? 새로운 삶을 살게 돼요.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옛날에 만났던 사람들 볼 때, 도대체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완전히 부활의 능력은요, 살리는 능력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요, 살리는 능력. 참 소망과 삶을 주는 힘이 이것이 나와요. 이런 부활의 권능을 체험한 자는요, 사도 바울처럼 어떤 환경 속에도 확신이 있고 낙심하지 않아요.
낙심할 게 뭐가 있어요? 실망, 좌절, 시험들 게 뭐가 있어요? 없습니다. 전혀 그런 거 다 패스하고 다 넘어갈 수 있어요. 이런 믿음에 도전을 하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자, 어떤 신학계 이런 말을 했어요. 부활 이전에 그리스도인은 없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 이전에 그리스도인은 없었다. 그 정도로 부활은 뭐요?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초대교회가 생명 걸고 복음을 증거한 메시지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였어요. 초대교회 메시지.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사도들이 이제 배신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새로운 다른 사도 한 사람을 넣어야 되는데 그 자격이 뭐냐? 우리와 함께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자 그랬어요. 예수의 부활을 본 자로서, 본 자로서, 부활을 본 자로서 증거할 자. 그게 사도 자격 1순위였어요. 부활을 보고 증거할 자. 자,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장에 계속해서 메시지를 선포할 때 뭐라 했어요?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조상 때부터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 말한 거예요. 베드로의 외침 그거였어요. 그 일에 내가 증인이다. 나는 보았다, 체험했다, 만났다. 그걸 강조한 거예요. 이 부활 메시가 선포된 현장에 어떻게 해요? 3,000명, 5,000명이 확 주께로 돌아옵니다. 3,000명, 5,000명. 영계 모든 성도들, 부활의 권능을 부여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이게 임마누엘이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 속에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능력. 그러니까요, 이 믿음 있는 사람은요, 학교 공부도 별로 안 했는데, 별로 가진 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사람이 달라요. 아주 현명하고 역사 일어나고, 증거 일으키고, 부흥 일으키고, 교회 주역이 돼요. 왜냐, 무한한 능력이 그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함께 하시니까, 그분이 서시니까. 그분이 서시니까. 내가 능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서시니까 난 도구일 뿐이에요. 그분이 서시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잔머리 굴리면 안 돼. 이 문제 쓰고 자꾸 내게서 성령 역사할 수가 없어요. 죽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구원은 받겠지만 예수 믿으니까. 잔머리 굴리고 맨날 그렇게 그분을 능력을 아무 생각이 없어야 돼. 내 계획이 없어야 인도받아. 아멘.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은요. 근심이 너무 많은 사람은 성인 못 받아요. 주여, 오늘부터 심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머리가 좀 멍청하게 하여 주옵소서. 왜? 성령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뭔 염려, 걱정이 그래 많아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아멘. 너희 수고를 주께 맡겨라. 무거운지 맡겨라. 내게 다 맡겨라. 주님이 다 해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능력 그거 좀 체험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푯대를 향한 믿음의 도전입니다. 자,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적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의 절대 목표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절대 목표 핵심이 뭐예요? 두 가지 영적 자세가 신앙생활의 본질적 모습이에요. 영적 자세 특히 본문에 기록된 달려간다 뭐랬어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달려간다.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려놓고 달려간다.
알아간다 그런 두 가지 말이 나왔어요. 자, 달려간다 이 말은 단순히 뭐요? 달려간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어느 정도 말하냐, 100m 달리기를 하는데, 100m 달리기를 막 달리는데, 100m 달리는 선수가 얼마나 최선을 다합니까? 그때는 옆에 이렇게 보지 않아요. 앞만 딱 보아요. 목표점, 목표, 목표. 꼬리는 현장만 보고 달리다. 100m는 뭐 500m는 1000m는 10,000m 뭐 조금 옆에 볼 수 있어요. 100m는 그게 아니에요. 100m 앞만 딱 보고 쫙 달려요. 10초 이내, 10초. 10초 전후입니다. 그러니까 뭐 옆에 볼 것도 없어요. 쫙 100m 선수가 오직 결승점만을 바라보고 달리는 자세.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자세예요. 달려간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걸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생명 거는 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생명 건 믿음의 헌신을 한 자에게 뭐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상급이 있다. 상급이 있다. 그걸 바울이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부름의 상. 그게 있다. 당시 헬라 세계에서는요, 경기를 많이 했어요. 이제 올림픽이 다 그리스에서 다 시작됐잖아요. 그 그리스 헬라의 헬라. 그리스 헬라 문화입니다. 거기에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올림픽도 다 그리스에 시작된 거든. 그 그리스 헬라 문화에 거기서 있었던 그 경기를 많이 했는데, 경기 때마다 수상자 이름을 부르면 수상자는 이 높은 당상에 올라가서 뭘 받느냐? 월계관을 받았어. 요즘 또 마라톤 이렇게 하면 월계관 주잖아요. 월계관. 이렇게 우리 인생의 경주가 끝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이 있다. 막 죽고 나서 말할 것도 없고, 이 땅에 살면서 금세 백배를 받고, 금세 백배를 받고. 하나님 말씀입니까?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믿음에 전력 질주했다. 대충대충 얼렁뚱땅 대강 아니.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자신이 실제 이런 삶을 살았고 자신에게 예비된 상급이 있을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처럼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이런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바울뿐만 아니라 예언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직분을 맡아서 헌신한 모두에게 부르심의 상이 예비되어 있다. 히브리 11장 6절에도 믿음의 인물들을 언급하기 시작하면서 전제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잘 들으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으세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을 끝나야 돼. 믿음 반대는 불신입니다. 불신앙입니다. 믿음이 없으시는 하나님을 기쁘심을 한다. 사단을 못 믿게 만들어요. 의심하게 만들어요. 불신하게 만들어요. 계속해서 다른 생각하게 만들어요. 믿음이 없이는 조금 배웠다고, 조금 가졌다고, 조금 성공했다고 금방을 떨어. 믿음이 없어. 저는요, 크게 성공한 사람들, 그냥 잘난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 별로 못 봤어. 그거 가졌다고, 그거 좀 있다, 그 아무것도 아니고 배설물인데, 그게 적은 줄 알고. 덩신 바보 쪼다들. 그게 최고인 줄 알아요? 그게 돈 그게 최고. 성공 출세 그게 아이고. 그게 최고인 줄 알고 그 막 그냥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
여기 내 국회의원들요, 지금 김성태 후보도 많이 오잖아요. 막 옛날부터 많이 가고 후보들도 많이 많고. 나 믿음 인사를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냥 앉아있어요, 표 때문에. 그냥 앉아있다니까요. 그냥 인사하고 하고 막. 그 다음 주 또 저쪽 교회 가고 또. 성당도 갔다가 또. 표 있는 데 가자. 본인들 이야기해요. 국회의원이 뭘 그 높으다고. 아이고. 주께서 비웃으시리로다. 그게 단주라라.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어. 돈 적게 벌었다고. 몇 조가 됩니까? 몇 천억이 됩니까? 그 적게 벌었다고. 아이고, 들어갈 데가 없어. 보고. 아, 목에 기부수가 가. 교회 시기는 말 안 들어. 저는 그런 거 볼 때마다 저거 언젠가 다 없어지는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는 분명한 믿음, 분명한 믿음, 그 가지란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 13절을 밝히고 있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랬어요. 뒤에 것, 지금까지 내가 뭐 어떻게 살았다, 강의 났으면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늘 갈급한 마음이지요. 늘 갈급 은혜 받으려고 예배 시간 기다리지요. 직분 따라 벌벌 떨면서 감당하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더 이상 과거에 잡히지 않습니다. 과거에 매여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 손에 전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했어요. 뒤돌아보지 마라. 히브리 10장 38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가 버려. 물러가지 마라. 옛날로 또 돌아가 버려. 과거에 집착하게 되면요, 성장을 거둘 수가 없어요. 과거 인생은요. 우리는 과거에 성공한 것 가지고 그렇게 그거 붙들고 교만할 필요 없어요. 과거에 내가 옛날에 왕년에 과거에 실패한 것 가지고 또 좌절할 필요도 없어요. 과거에 잘 나갔던 것, 성공했던 것 가지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과거에 실패하고 잘못된 것 가지고 그가 기죽을 필요 없어요. 좌절할 필요 없다고요. 뭐랬습니까? 성경은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 지나갔어요. 이전 것 지나갔다고요. 며느리가 시집할 때 좀 잘못된 것 가지고 지금까지 시어머니는 이를 가라. 그 은혜 못 받은 시어머니예요. 시어머니가 무슨 시집하실 좀 힘들게 했다고 며느리 지금까지 칼을 가라. 그거 은혜 못 받은 며느리예요, 그거. 누가 무슨 말 한마디 했다고 내가 두고 봐라, 너 죽었어. 갈 끝까지 갈볼 거야.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면 뭐라 그래요? 화해하고 오너라. 용서해 줘라. 네 지은 적 얼마나 많은데 주제 파악을 좀 해봐라. 너는 양심도 없냐? 기도하면 다 나오잖아요. 과거에 집착하게 되면요, 성장이 못 됩니다. 우리는 성공한 것을 붙들고 교만할 필요도, 과거에 실패한 것을 붙들고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잡혀 살지 말고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존재로서 지금과 앞으로의 삶을 중요하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중요해. 지금 미래가 중요합니다. 그래 쫓아가느라 미래를 바라보고 그냥 목표를 바라보고 사도 바울처럼 당당하게 표대가 여러분 표대가 누구예요? 여러분 표대가 뭐예요? 100억 버는 겁니까?
내가 100억 가진 나라는 내가 내 마음대로 그냥 천억입니까? 내 목표가 뭡니까? 내 인생의 목표가 내가 요거 완전히 요거 내가 요까지 내가 내 인생아 그것입니까? 천만의 말 그 전에 다 죽어요. 그 전에 다 망해. 여러분 인생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믿음에 무한 도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지난주에 별세했습니다. 자본금 5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우리나라 재계 순위 2위까지 그렇게 오를 정도로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책을 썼는데 최단기간에 100만 부를 그렇게 팔릴 정도로 정말 유명했습니다. 역사는 꿈꾸는 자의 것이다 주장하면서 세계 경영 수출 신화를 쓴 주역입니다. 그런데 외환위기가 닥치니까 대그룹은 파산했습니다. 파산할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국가의 경제에 엄청난 위기를 가져왔고 실업자가 그야말로 엄청나게 났습니다. 대우에서. 생전에 그는 이런 고백했습니다. 저는 평생 동안 앞만 보고 성취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러면서 30년 동안 나는 쪽잠을 잤습니다. 그냥 공항에서 그냥 대합실에서 그 비행기에서 그냥 쪽잠을 잤습니다. 30년 동안. 1년에 3분의 1을 해외 개발을 위해서 해외에 달릴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가 고백한 것은 평생 내 평생 사업 성취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얘기했어요. 우리도 또 아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얼마나 열심히 한가를 우리나이들은 다 알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정말 열심히 했는지. 신화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결과가 뭐예요? 결과는 부도입니다. 빚더미입니다. 파산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립니까? 일평생 앞만 보고 성취를 위해 열심히 달려온 것보다 표대가 뭐냐는 얘기예요. 왜 달래느냐는 얘기예요. 뭘 보고 달래느냐는 얘기예요. 표대가 뭐냐가 더 중요합니다. 창세기 3장 나 중심. 창세기 11장 6장 물질 성공 중심으로 열심히 달리지요. 불신자들은 이 표대는요. 이 표대는 무너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안 무너진 사람이 없어요. 다 무너집니다. 우리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표대가 되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직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것이 내 인생의 절대 목표다. 하나님이 올해 내게 맡긴 직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신 이 직분 내 인생의 절대 목표다. 그 평생 인생 작품이 돼야 돼요. 올인 안 하면 작품 안 나옵니다. 작품이 뭐예요? 누구에게나 간증할 수 있는 자랑거리, 누구나 은혜받을 수 있는 그런 간증. 그거는요, 100m 달리기 하는 선수가 목표를 향해서 꼬린점을 해서 달리는 자세 가지 않으면 작품 안 나옵니다. 평생 자랑할 수 있는, 이 예원교회 역사에 남을 수 있는 이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충만 아니면 이거 안 나옵니다. 이 언약 붙잡고 인생 목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믿음에 무한도전해서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상급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언계 모든 성도들 올해가 다가가기 전에 정말로 인생 절대 목표를 확실하게 정하는 시간표가 되어야 주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